렘넌트 여러분, 지금 이 시간 편안하게 앉아서 입은 다물고 코로만 호흡해요. 성삼위 하나님, 지금 이 시간 내 속에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.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. 이 복음을 아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. 원색 복음으로 각인된 렘넌트로 키울 거야. 맞아요. 우리 렘넌트들처럼 복음으로 각인된 렘넌트가 될 거예요. 여기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린다. 이 문을 열어라. 엄마, 군인들이 찾아왔나 봐요. 어떡해요? 어서 이 문을 열어라.
어서 갈대 상자를 가져오너라. 내 아들아, 엄마는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. 엄마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단다. 성삼위 하나님, 지금 이 시간 내 자녀가 가는 길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세요. 아니, 저게 뭐지? 어떻게 이 바구니가 저기까지 흘려온 거지? 여봐라, 저 바구니를 가져오너라. 네, 공주님. 이것을 열어보거라. 아니, 아기잖아. 얼굴을 보아하니 히브리 민족의 아기구나. 내가 이 아기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구나. 너는 내가 물에서 건졌으니 이름을 모세라고 해야겠다. 모세! 여봐라,
이 아기를 키울 히브리 사람을 데려오너라. 네, 공주님. 히브리 사람을 데려오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는 아기를 다시 되찾았어요. 하지만 이 아이는 이 왕궁에서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랄 거예요. 저와 함께 있는 마지막 시간까지 제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말하겠어요?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.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 없는 양을 잡아 그 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단다.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란다.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다. 너는 노예된 히브리 민족을 이 애굽에서 건져낼 사람이란다.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했대.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택한 거야.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냐?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의 공주가 지나가다가 목욕하러 갔다가 저 갈대 사이에 뭐가 껴있는 거야. 어? 저게 뭐야? 야, 이거 갖고 와봐. 그 갈대 사이에 있는 거 딱 열어보니까 아기가 들어있는 거야.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공주에게 마음을 주신 거야. 어떤 마음을 주셨냐?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. 나중에 여러분 성경 부모님들 읽어보세요. 성경책에 뭐라다니까? 아기를 딱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대. 불쌍해. 근데 이 아이 얼굴 보니까 이 아이는 이집트 아이가 아니야. 얼굴 생김새가 히브리 사람인 거야. 근데 키우면 돼 안 돼? 안 되잖아. 왕이 그랬잖아. 히브리 아이 다 던지라고. 근데 공주가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내가 이거 키워야겠다. 근데 이거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, 야, 그 히브리 사람 중에 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사람 데리고 와. 그랬더니 누가 나타났어? 누구? 모세 엄마가 나타났잖아. 모세 엄마가 이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야. 근데 공주가 약속했어. 내가 이 아이는 물에서 건졌으니까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을 거야. 근데 이 아이가 다 크고 나면 왕궁으로 보내야 돼. 이 아이가 젖을 먹고 젖을 떼면 나한테 다시 보내.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내 거야.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울 때 마지막으로 키우는 거야. 왜? 이 아이 크고 나면은 이집트로 다시 가야 되잖아.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한테 각인한 거야. 자, 따라서 합니다. 복음을 각인했어요. 어느 정도 각인했냐? 이 모세가 나중에 커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했다니까. 엄마가 각인시킨 거야.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. 양의 피를 짐승을 잡아 그 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. 언약의 피. 모세가 이걸 알았어. 이거 다음 주에 볼 거야.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재앙 저주 지옥에서 구원하실 거야. 각인한 거야.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자다. 언약을 전달한 거야. 바로 여러분이에요.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렘넌트. 자, 전부 다 두 손 들어보세요. 다 두 손. 두 손 들어. 다 두 손 들고.
자, 두 손 들고 따라서 합니다. 나는 237 나라 살릴 렘넌트. 한 번 더. 나는 5천 종족 살릴 렘넌트. 손 내리세요.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. 우리 부모님은 모세 어렸을 때 각인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한테 각인하세요. 이게 각인되면 이 렘넌트는 어떻게 되냐? 모세처럼 나를 살리고 부모님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다는 거예요. 언제? 창세전에. 그 언약 꼭 붙잡는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. 렘넌트 여러분,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나요?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. 였지요? 하나님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모세를 준비하신 것처럼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어요. 말씀 그림을 보며 내 마음에 담은 말씀을 그림과 글로 표현해 보아요.